아, 잠깐만. 저렇게 드시고 또 바로 운동을 가셨네요? 그럼요. 관리할 때 철저해야죠. 집 근처가 한강이라서요. 민지랑 이제 밥 먹고 소화시킬 겸 뛰러 나갔습니다. 런닝머신에서 뛰는 거랑 훨씬 달라. 그죠? 많이 좋아졌어, 우리 체력이. 맨 처음에 민지 힘들어 많이 했는데. 10일 전보다는 많이 근데 따님분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얼굴 살이 좀 홀쭉해지고 좀 많이 느슨해진 것 같거든요. 5kg이나 빠졌다면서요? 맞아요. 그동안에 좀 저랑 한 열흘, 보름 정도 같이 관리를 했잖아요. 네. 한 5kg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. 그럼 저렇게 한강 가서 얼마나 뛰고 오신 건가요? 한 나가면 한 시간 정도는 뛰고 걷고 그러고 오죠. 여기서 앞으로 90도에서 내려오는 거야. 그래서 이 오른발이 이렇게 똑같이. 자, 이게 무릎이 이렇게. 야, 진짜 엄마가 하자는 거 다 하는구나. 둘, 넷, 다섯. 야, 거의 전문 트레이너시다. 그러니까. 근데 지금 자세도 굉장히 좋은데 살 빼면서 체력도 좋아진 거 느껴져요? 네, 저 때 좀 많이 느꼈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유산소 하면 이제 근력할 힘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. 15 바꿔서 한쪽 다리에 15씩 한 5세트 정도. 혹시 안 되는데? 둘, 그치? 한쪽 다리가 더 그런 거야. 셋, 중심 잡고.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. 두 분이 함께 근력 운동을 하셨는데요. 근육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. 근육에서 지방산을 산화시켜 지방량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처럼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